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게 아마 증상은 다 아실 거예요. 협착증 하면은 뭐 어떤 증상이 있고 관절염 증상은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척추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척추 만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휘어져 있는 거, 이 척추가 정상적으로 만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관심이 없는데요. 이 골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골반. 그래서 이 두 개, 골반의 정렬이죠.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에서 이 무릎에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무릎은 절대적으로 이 골반하고 그다음에 발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를 우선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아, 척추는 이 허리가 정상적으로 굴곡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골반이 정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무릎은 골반과 발목이 무릎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는 다 아세요. 그냥 정의상으로는 신경을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막혀서 뭔가 신경을 누르고 압박을 해서 하지 쪽으로 신경학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당연히 저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디스크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차이는 척추관 협착증이 더 큰 겁니다. 광범위한 거예요. 디스크가 심해져서 척추관을 더 많이 누르면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19년도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얼마나 많이 질환이 생기는가를 한 건데요.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허리에 관련된 게 이제 5위입니다. 5위. 그다음에 디스크하고 같이 표현하면은 그게 9위 있고 10가지 중에서 5번째하고 9번째가 허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 되게 많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지불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제가 척추는 이 세 가지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전면에서 본 겁니다. 무조건 척추는 일직선상에 있어 줘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무조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이기려면 똑바로 직선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크는 애들 보면 뭐 S자로다 이렇게 측만증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거든요.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앞에서도 정면에서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 목이거든요. 목 뒤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뒤가 들어가야 되고요. 허리도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등은 약간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 갖는 정상 만곡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협착증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이게 깨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보통은 굴곡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10kg로다가 누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만곡이 없으면요. 만곡이 없어지면은 1kg도 못 버텨요. 만곡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이게 보여 드리는 게 요겁니다. 우리 몸은 아까 제가 그랬죠? 허리가 목이 이렇게 쉬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요게 뒤편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뒤. 여기가 앞쪽이에요. 몸 앞쪽이에요. 했을 때 이 뒤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허리의 뒤도 쏙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등은 튀어나와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은 이 요런 만곡 상태에서 앞쪽으로다가 허리 앞쪽이 80%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20%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은 신경은 요 뒤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 뒤쪽으로. 앞쪽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만곡이 깨지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일자 허리가.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곡이 깨지면서 앞쪽에 80% 힘이 걸린 게 뒤쪽으로 힘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겠습니까? 안 눌리겠습니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리게 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하잖아요. 눌리게 되면 뭐 수술부터 많은 걸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것을 정상적인 커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자목은 요새 컴퓨터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일자목이 되는 거죠. 근데 목은 조금 낫습니다. 왜 낫다고 표현을 하느냐면 목은 재밌게도 앞쪽이 절반, 뒤쪽이 절반의 힘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앞쪽으로 이게 깨지고 뒤쪽으로 가도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한 허리보다는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사실은 목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허리는 안 그래요. 이게 만곡이 깨져서 뒤에 신경 증상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되게 작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힘을 버티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 사이에 허리뼈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요추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 하얀 공간들, 이 공간 속으로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뒤로다가 힘을 받게 되면은 저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뒤에는 뼈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관절이 움직여야 돼. 이거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이 관절이 점점 그렇죠. 무릎 관절염 있는 것처럼 자꾸 두껍게 변하고 비우되고 뚱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요. 이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게 되니까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 뒤쪽에 하얗게 이 심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심줄들이. 이쪽에 힘을 받게 되니까 저 심줄들도 같이 비유가 되는 겁니다.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힘이 가게 되면 당연히 요 뼈와 뼈 사이 하얀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 요거 샌드위치 같은 요 디스크들이 뒤로다가 탈출을 하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들이 비유를 하고 또 뒤에 있는 심줄들이 두꺼워지게 되니까 이 신경관이, 신경이 지나는 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뒤쪽으로 가는 힘을 앞쪽으로 다 만들어주는 척추 만곡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보면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랍니다. 동그란 그 물풍선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요 위에 이렇게 끼워져 있고 요 위에 또 척추가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척추 있고 이렇게 해서 쿠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이 뒤에 하얀 거, 신경이 지나는 이 신경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수술로 요 튀어나온 신경을 이걸 없애버리고 튀어나온 요거를 갖다가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한다고 해도 또 자꾸 재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를 제거해도 재발을 하고 또 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죠? 이 공간이 좁으니까 요거를 넓히려면 이 뒤에 추궁판이라고 하는 요 뼈가 있어요. 요거를 절제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절제를 하게. 이게 수술입니다. 그럼 뼈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게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불안정 약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체중을 유지를 못 하니까 뭔 짓을 합니까? 예, 여기를 갖다 이렇게 쇠로다가 이렇게 이어버려요. 이어버립니다. 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척추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되게. 자, 그래서 또 뒤쪽에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은 이쪽 뒤에 보면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뒤로 다 힘을 받다 보니까 뒤쪽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이쪽 근육이 자꾸 굳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치료나 뭐 이런 거 해서 마사지나 해서 근육을 자꾸 풀어보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예.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 이게 뭔가 척추가 굴곡이 있어야 뒤로 가는 힘을 안 가게 할 수 있다. 일자는 자꾸 뒤로 힘이 많이 가니까 신경을 압박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골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별로 죄송합니다.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이게, 예, 요게 골반이 찍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골반이 예. 찍었는데 골반이 한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높고요. 왼쪽은 이렇게 낮아요. 이 허리도 이런 식으로 다 쉬어져 있고.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허리는 똑같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게 골반이에요.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죠, 이게.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척추가 똑바로 서 있고 싶어도 그렇죠?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있으면은 이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척추는 반드시 한쪽으로 다 휘어지게 되고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는 이렇게 되는 환자는 여기 보시면은 치료를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치료를 하고 나니까 골반 높이가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허리도 예, 일직선으로 펴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던 소위에게서 허리 통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허리 자체를 치료해가지고 그렇죠? 증상을 좋게 한 게 아니에요. 골반의 높이만 제대로 맞춰줘도 그렇죠? 상당 부분 근육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증상의 소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척추의 만곡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저 골반의 정렬, 골반을 바르게 정렬을 맞춰라. 이 두 가지. 예. 그다음에 이쪽 사진은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뭐 퀴즈인데요. 시청자분들 딱 보시면은 이게 일반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앞쪽입니다. 배 쪽이죠? 앞쪽. 여기가 뒤쪽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셔야 돼요. 그럼 이분 잘 보면은 뒤쪽에 있는 이 새카맣게 보이는 이 공간들, 디스크 사이에 이 공간들도 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료 보시는 원장님이 뭐 디스크도 그냥 제2치에 있고 추간공도 신경도 잘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일자인 거를 보셔야 돼요. 일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만곡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체중을 부하를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kg를 견디던 걸 1kg도 못 견뎌요. 예, 거기다가 조금 젊은 분들 같은 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은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 사진을 MRI를 보면, MRI 사진을 찍어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MRI 사진 찍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거 보시면은 그대로 일자로 돼 있고요. 그쵸? 예, 이게 하얀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인데 보시면 새까맣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뒤에 하얗게 있고 요 신경을 누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진단은 디스크 탈출에 의한 예, 중심성 협착증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수술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협착증에서 수술하는 경우는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이제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데 신경학적 증상이 뭐 저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진행적으로 간다든가 또는 하지가 너무 저리고 또 거기다가 소대변 증상 이게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 증상까지 오면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는 뭐 우리가 신경 차단이라 해서 아까 나온 거 노란 거 보였었죠. 신경 나오는 그 신경을 가지고 마취제를 이용해서 조금 염증을 가라앉혀준가 또는 뭐 도수치료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 줄 것이 이 망곡을 정상화 시키려고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주사 치료나 조금 더 침수적인 그런 치료보다는 저 망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는 그거죠. 이걸 만들려면 허리 뒤에 쏙 들어간 데다가 베개 같은 거 놓고 스트레칭 하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근육도 풀어주고,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런 분의 이제 MRI 사진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이 앞에가 이게 동그란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동그란 디스크가 있는데 잘 보면 하얀 게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인데 요 새까맣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동그랗게 돼 있는 원판에서 디스크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죠? 요 하얀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하면은 아 이걸 뭐 고주파 응고술이라 해서 이것을 태워서 없애고 미니 디스크 수술이라 해서 이것만 내시경으로 떼어내고 그런다고 재발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자 허리에서는 무조건 압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 또 튀어나와요. 보세요. 이거 하나 튀어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 튀어나온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재발 할 텐데. 아니죠. 이분을 망곡을 정상화시키면 어떤 치료 후의 영상은 어떻게 되느냐? 예, 보시다시피 예, 동그랗게 변합니다. 예, 지워볼게요. 그렇죠. 동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세 가지 경우 계속 진행되는 치료를 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 점점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소변까지 예, 장애가 생긴다. 그런 경우만 수술이 적응증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수술을 하면 결과가 어떠냐라고 왔을 때 장기 치료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렇죠?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디스크 문제뿐만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무릎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릎은 제일 중요한 게 예, 초기 관절염을 요걸 우습게 보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하고 비슷하게 골반과 발목 요거를 유심히 보자. 제가 요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희 분 이게 환자분 사진인데 이게 딱 보시면은. 당연히 무릎이 아프다고 왔죠. 내측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이 저는 이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일직선이에요. 이 다리는 이렇게 쉽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림 그렸죠? 예, 그림 그렸습니다. 허리가 있고 골반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 균일하게 떨어져야지만 되지 당연히 이쪽으로 힘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 허리하고 비슷하게 다리는 일직선상에 놓여야 이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하고 정강이에 있는 경골이라고는 이게 딱 우리가 이빨이 맞듯이 딱 맞는 형태가 돼서 그렇죠? 굽히고 펴고 이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은 되게 단순한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밖에 못해요. 물론 약간의 비틀림, 좌우의 비틀림이 있기는 하지만 주 동작은 굽히고 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들이 어디 가면요? 절대 쪼그려 앉지를 못하죠? 예. 이게 굴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연골이 닳아서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연골이 닳아도요, 굴곡 잘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뼈하고 아래 뼈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안 굽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앞에 뼈가 있잖아요. 가운데서 두 개를 이렇게 이게 연결해주고 하는 뼈거든요? 저 삼자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삼자관계가. 예. 그래서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예. 관절면이 잘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관절을 몇 단계냐 이렇게 나누는데, 단계를 나누는데,
단계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분은 예 사진 찍으면 관절 연골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환자는 되게 아파하거든요.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예 관절의 이쪽은 관절면이 일직선이에요. 이거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뼈의 정렬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계속해서 이 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폐경기가 되면서 그렇죠? 골연골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일 많은 게 60대에 제일 많습니다. 60대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70대, 50대. 그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게 의외로 30대도 꽤 많다. 이거 스포츠 손상이거든요. 하다가 진짜로 이런 분들은 연골 다치는 겁니다. 연골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연골이 다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십자인대가 중요하고요. 이 윗뼈하고 아랫뼈를 잡아주는 가운데 십자인대, 그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는 이 슬개골의 이 심줄, 이런 심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골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에 대퇴골 중요하고 밑에 경골 중요한데 가운데 이 슬개골. 이 슬개골이 밖으로 빠진 거 보이시죠? 예, 밖으로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정렬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MRI를 찍었을 때 보면은 여기 까맣게 이렇게 하얀 색깔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연골이 파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주수로도 오지요. 그래서 무릎 치료를 했을 때 그동안은 뭐 다시다시 물리 치료하고 운동 치료하고 뭐 연골 주사 맞고 아프면 염증 통증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치 무릎의 정렬 상태를 맞추고 그다음에 골반의 위치를 맞추고 발목의 정렬 상태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의외로 정렬 상태가 틀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의 치료는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